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은 오늘과 이제는 그 다음 영상 이제 두 개 클립으로 만들 건데 이제 발레랑이라는 책에 대한 영상입니다. 발레랑은 BA는 바탐에서 나온 단어고 RE는 램빵 아일랜드, 바탐섬 바로 밑에 있는 거고 이제는 갈랑 아일랜드의 LANG는 이제는 램빵 아일랜드에서 더 밑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탐과 램빵 아일랜드 그리고 갈랑 아일랜드 이 세 곳이 다리로 이제는 이어져 있고 이 세 아일랜드의 이제는 약자를 따서 발레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바탐과 램빵을 잇는 발레랑 다리입니다. 경관이 좋아서 현지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람소리 소음이 너무 심해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주기적으로 논밭에 불을 지릅니다. 땅을 개간하려고 불을 지르는 게 전통 농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이 옮겨붙어 주변이 연기로 아우스라장되고 경찰과 소방차가 동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는 름빵 아일랜드의 두 번째 다리입니다. 저 멀리 조그만 노전 낚싯배에는 아마도 신선이 있나 봅니다. 정말 평화롭습니다. 드디어 늦은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전망이 끝내주는 골든 피쉬 시푸드 레스토랑입니다. 아빠 형 하나 주세요. You order one shrimp. 우당. 우당. 우당 아빠 형 하나. 우당 goreng mentega. Yang porsinya yang kecil ya. Medium ya. Because I come to know the prawn that I'm telling is all from the live catch. So it's different taste from the prawn. Terus lala. Semua porsi kecil ya, kita mau kecil-kecil dikit. Sama sayur. Sayur ini dah. Ada bagian tongco. Yang ini apa? Terasi yang banyak pesan. Oh, terasi. Ya. Boleh. Because for once it's not chicken. There is definitely a political motive behind there are many many people have properties and they don't want everyone to have access. Yes, possible. So this is a tamarillo, right? Good. This is my favorite. Become my favorite. The udang. Yeah. 남중국해가 훤히 보이는 끝내주는 전망입니다. 반대편으로는 발레랑 다리가 보이는 또 다른 멋진 전망이 펼쳐집니다. 이 식당은 외져서 그런지 손님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은 특별한 게 없었지만 전망 하나는 최고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발레랑의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